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보험왕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메티라이프에서 가장 핫한 암보험이죠. 무호 360 암보험 갱신형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상품은 2020년 9월달에 신상품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지금 4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유사암 진단금이 최대 3,000만원까지 가입이 되시고요. 또한 아주 저렴하게, 물론 갱신형이긴 하지만 20년 갱신으로 아주 저렴하게, 더군다나 기존의 유사암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 한도를 안 보는 아주 괜찮은 상품이기 때문에 제가 메트라이프 360 암보험을 적극 추천합니다. 특히 유사암 진단비에 대해서 니즈가 있으신 분에게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무호 360 암보험 상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360이에요. 3. 모든 암진단금이 3,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6. 일단은 핫한 암보장 6종이 추가가 됐어요. 0. 업계 0순위 암보험이란 거죠. 360 참 어떻게 보면 잘 갖다 붙이네요. 네. 일단 암 관련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암환자 주요 고민은요. 2008년도에 치료비가 많이 들었어요.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의료기관 정보 부족 여러 가지로 인해서 암환자들이 주요 고민이 그런 부분이었는데 2019년도죠. 작년만 해도 재작년도네요. 수술이 항암 치료 아니면 암이 재발이나 전이 아니면 가장이나 가족에 대해서 걱정인들이 가장 많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10년 전보다는 치료비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아무래도 의료기술이 발달되고 또한 아무래도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일단은 죽음이나 뭐 치료비나 이런 부분보다는 수술이나 암에 대해서 재발이나 전이가 되지 않는지 아니면 가정이나 가족에 대해서 걱정이 가장 많이 일단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항암 치료 기간 및 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0.5년이죠. 비급여 부분이 52%를 차지하고요. 이제 반년에서 1년이 13% 정도, 1년에서 이제 18개월이 8.7%, 그리고 1.5년, 그러니까 18개월 이상이 26%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비급여 항암치료 비용은요, 평균 한 달당, 1개월당 424만원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1000만원 이상 6.3%,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25%, 300만원에서 500만원이 28%, 이렇게 드는데요. 아무래도 중대 질병이기 때문에 95%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5%를 보장을 따로 개인 사비로 내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 또한 물론 실손에서 보장이 되세요. 그런데 비급여 항암치료에는 아무래도 통원비 부분은 3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통원비 30만원 이상은 본인 부담금으로서 납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용들은 아무래도 항암치료 특약이 있거나 아니면 암수술비 아니면 암진단금에서 그 부분을 채워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주요 암의 5년 상대의 생존율 추이는요. 일단 위암 같은 경우는 거의 뭐 58%, 그리고 13년도에서 17년도에 76.5%, 뭐 폐암도 그렇고요. 간암도, 유방암도, 대장암도, 췌장암도 모두 요즘에는 솔직히 암이 예전처럼 암 걸리면 사형 선고받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의료기술의 발달함에 따라서 평균 수명도 늘어나고요. 정말 3기나 말기 전에는 항암치료도 요즘에 워낙 표적항암치료나 아니면 3세대 면역치료가 요즘 발달함에 따라서 고통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암보험 얼마나 가입하면 좋을까?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보험왕님, 암보험 얼마나 가입하면 좋으나요? 이런 게 정말 진짜 가장 큰 정말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안 되거나 아니면 간접치료 비용 아니면 실손보험에서 따로 비급여 항목들은 본인이 내셔야 되잖아요. 생활비도 회사를 그만두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생활비가 부족함에 따라서 암 진단금으로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연봉 수준의 이상의 진단금이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예를 들어서 1억 연봉을 받는다. 그 1억 정도를 진단금을 채워나가야 된다는 거죠.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주 저렴하고 가성비 좋은 360 암보험 상품의 경쟁력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그 360 암보험은요. 1년 이내에 감액기간이 없어요. 물론 가입하고 90일 면책기간이 있지만 90일 지나서 타사처럼 1년이나 2년 전에 감액기가 50% 이렇게 보장받는다 그런 게 없고요. 90일 지나면 그대로 1년 90일 지나면 100%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진단금이 1억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3대 특정암은 5천만원, 소액암은 3천만원까지 통크게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2억 3천만까지 수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대 특정함이나 소외감이 뭔지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구체적으로 일단은 소외감은요, 유방암 및 남녀 생식기함을 말한 거고요. 최대 보장 금액은 1,800만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기형제죠. 대장 점막내야 모두 포함해서 600만원까지 보장이 되는 게 소외감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3대 특정암이란 게 따로 있어요. 이 특약은 뭐냐면요, 유방암이나 남녀 생식기암 플러스 알파로 대장 점막내암이 통 크게 5,0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신다. 또한 갑기형제,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경계선종양, 제자암이 3,0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신다. 이게 3대 특정암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납입 면제나 혹은 소멸이 됐어요. 합산 장애율 50%나 일반암 진단 시에요. 그 납입 면제 제외된 티약도 많이 있고요. 근데 투비죠. 지금 현재에는 합산 장애율 50%나 일반암 진단금 아니면 유방 및 남녀 생식기약 대장 점막 내암 시에 납입 면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대 가입 금액은요 1억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그 전에는 백혈병, 내암, 골수암만 이제 보장이 됐던 게 지금은 10대 고액암이라서 나머지 간, 기관, 기관지 폐암, 췌장암, 식도암, 담낭암, 담도암 모두 10종에 대해서 최대 1억까지 보장이 된다는 거죠. 자, 그 선택암 진단 티약은요 4종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선택암 첫 번째는 위암 및 식도암이에요. 그래서 발병 순위는 위암 같은 경우는 1위죠. 12.8%가 보장이 되시고요. 두 번째는 폐암 및 후두암까지 보장이 된다. 자, 세 번째는 간암 및 췌장암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네 번째는 대장암 및 소장암까지 통 크게 4종 세트로 인해서 보장이 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표정항암 치료비도 있어요. 그래서 암을 유발하는 세포의 유전자 변화를 확인해 그에 맞는 약을 써서 치료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정상 세포까지 죽이기 때문에 정말 항암 치료 받으면 화학치료 받으시면은 토하던가 뭐 머리 빠지던가 이빨이 다 뽑아져서 뭐 3-4일 개기에 대해서 힘들었는데 지금은 표적항암 약물치료비에 써가지고 뭐 이빨 빠지거나 부작용 전혀 없고요. 암세포만 죽인다는 거죠. 정상세포는 그대로 놔두고요. 그래서 일단 표적항암 치료비를 많이 쓰는데요. 그런데 비급 약목이기 때문에 1년에 드는 비용이 7천만에서 1억 정도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특약에서 통 크게 보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에 대해서 단점은 뭐냐면 아무래도 보험료가 보험료가 아니고 일단 비급 약목이기 때문에 본인 환자 부담금이 많이 비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른쪽 부분은 뭐 이제 항암제 따로 약 이름인데요. 이런 건 솔직히 모르셔도 돼요. 네. 그래서 표정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는 약관상 의약품 분류 번호 421가지 항암 항악성 종양 이런 부분에서 암세포의 성장 및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분류번호가 421 항악성 종양제 항암을 위해 치료되는 비용을 보장이 된다는 거죠.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유는요, 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경우 보장 개시 이후에 암이나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 점막 내암으로 진단 확정이 되고 최초 1회 한으로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상선암이나 기타피부와 대장점막내암 포함해서 모두 다 표정항암 약물 치료비가 보장이 된다. 가입금액은 이제 1,0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되시고요. 갱신주기는 10년 플러스 10년 이렇게 해서 보장이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보시면 1,000만원이나 5,000만원인데요. 보험료는 매우 저렴해요. 갱신형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주계약 가입금액과 무관하게 연동이 안 된다. 그래서 보험료는 매우 저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재진단 보장 강화인데요. 최대 가입 금액은 3,0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암이나 다른 것보다 일단 360 암보험에는 재진단도 모두 다 보장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받는 암진단금 플러스 특약은요. 1,000만원부터 3,000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 갱신주기는 10년 플러스 10년이다. 보험료는 매우 저렴하다. 두 번째 암은 원발암, 전이암, 잔존암, 재발암 모두 다 2년 단위로 두 번째 암보장이 된다. 자, 암생활 보장 특약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핵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딱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워진 360 암보험은 암진단금 최대 2억 3천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 대장점막내암 최대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납입면제 사유도 좀 확대가 됐고요. 10대 고액암 진단금도 확대가 됐고요. 선택암 4종 세트가 있고 표정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도 있고 계속 받는 암진단금도 있고 암생활비도 있다. 또한 여기서 가장 핵심은 누적 암보는 유사암 진단금이 최고 3,00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게 모아서 갱신형 20년 갱신으로 보험료가
만원, 2만원, 3만원 내외로 가입이 되신다. 이렇게 저렴하게 주요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360주 안 보험은요, 가입나이는 15세부터 70세까지 되시고요. 1000만원부터 1억까지, 그 주계약은 20년 갱신으로, 예, 특약도 10년, 5년, 20년 갱신으로 되시고요. 의무 부가 특약은, 예, 3대 특정암. 여기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대장전망내염이나 유사암, 이런 게 모두 다, 손해보험에서 얘기하는 유사암이 모두 다 3대 특정암에서 들어가고, 소외관 진단비도 저렴하게 가입이 되신다. 그 나머지 특약도 있는데요.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보험료 납입 면제도 있고, 뭐 소멸, 사라져 없어진, 보험금 지급 후에 없어진 특약도 있고요. 그래서 뭐 합산 장애율 50%나 암진단 받으면 주계약 소멸되시고, 또 합산 장애율 50% 되면 납입 면제 이렇게 되신다. 자, 뭐 납입 면제 사례에 대해서는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뭐 암이나 뭐 장애지급률 50% 이상이면 납입면제 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헬스케어 서비스도 있어요. 5천만원 이상지 스탠다드 서비스가 있는데요. 뭐 이런 부분도 그냥 넘어갈게요. 뭐 명칭은 표정항암 치료비 집중관리 서비스도 있고, 뭐 항암 가발 우대 뭐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서비스로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기약과 특이약 갱신주기는요, 일단은 5년 플러스 5년 갱신형 있고, 10년 플러스 5년 갱신도 있고요, 20년 갱신도 있어서 패스. 자, 주계약과 특약 보험료 예시인데요. 일단 뭐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여기 보시는 남자 30세 뭐 2,600원, 주계약이 40세는 뭐 4,600원, 50세는 8,900원 있고,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기 때문에 이 이제 보험료에 대해서 부담 느꼈던 분, 그 갱신형으로 20년 갱신 저렴하게 가입하셔도 되고요. 기존에 암보험이나 통합보험 있는데 보험료에 대해서 허덕이신 분, 근데 서브로 암진단금이나 표적항암 약물치료비나 유사암진단비 더 갖고 가고 싶어, 근데 보험료에 대해서 부담 되었던 분들은 갱신용으로 저렴하게 하나를 더 가입하셔도 좋으실 것 같다. 네. 타산을 비교하면요, 뭐 메트라이프 360주 암보험은 뭐 땡땡 생명이나 뭐뭐 손해보험은 뭐뭐 사는 이야기는 이제 KB 손해보험이네요. 그래서 암진단금도 더 저렴하고 일반암 가입금에도 크고, 또 소외감도 갑기 영재 3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시고요. 그 여러 가지 혜택이 좋다. 메트라이프가 짱이다. 자, 세일즈 컨셉인데요. 이건 뭐 예를 들어서 일반암인가 뭐 소외감도 암이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일반암 특정한 소외감이 1대1 비율이 가능하고요. 특정한 5천만원 소외감 3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다. 그 타사 대비 소외감 한도가 최대 3천만원까지 되신다. 그리고 업계 누적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대암은 이제 10대 고액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백혈병, 뇌암, 골수암, 생명보험만 있던 게 기관지, 폐, 간암, 담낭, 담도, 췌장, 식도가 모두가 업그레이드 돼서 최대 10대 고액암으로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되신다. 고 계속 받는 암진단금 플러스 특약도 있고요. 필요한 약물 허가 치료비 특약도 5천만까지 보장이 되신다. 자, 선택암 진단 특약도 1, 2, 3, 4 활용이 돼서 본인의 유형, 식습관, 가족력 등에 따라 선택에 가입이 가능하고요. 주요 발병 암에 대한 추가 보장도 가능하고요. 고 저렴한 보험료로 집중해서 하나의 특약에 두 종류의 암 보장도 가능하시고, 주계약과 독이나 갱신주기 20년 플러스 20년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그리고 암 진단받고 또 생활자금이 보너스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암보험도 절일용으로 가입이 가능하시고, 암보험도 이제 절일용으로, 그 다음에 여러가지 고연령도 아주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하신다.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1, 2, 3, 4예요. 일반한 특정한 소외가 1, 2, 3 똑같이 가입이 되시고, 새롭게 받기 계속 받는 암진단금 플러스도 있고요. 표정항암 약물허가 치료비가 최대 5천만원까지, 그리고 선택암 진단비가 1, 2, 3, 4가 나눠진다. 네, 뭐 고객 연령별 유형별 있는데요. 뭐 가정주부나 뭐 폐에 있는 사람들, 뭐 식습관 안 좋은 사람들, 뭐 암보험, 뭐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해서 계약자가 뭐 계약 자녀로 해서 보험료 납입해준다. 뭐 독신자분에게도 평균 수명이 늘어나니까 뭐 암보험도 괜찮다. 이렇게 해서 뭐 여러가지 있는데요. 뭐 일단은 뭐 360주 암보험에 대해서 설명이 되었고요. 나머지 종신보험이나 같이 있는데 이 부분을 일단은 오늘은 360주 암보험에 대해서 설명이 됐으니까 종신보험이나 나머지 세일 그런 상품 설명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내용 어떠세요? 괜찮으시죠? 360주 암보험 포커스는 누적 암보는 유사암 진단금 갑기 경제가 3천만원까지 가입이 되신다. 그리고 갱신형으로 있다 할지라도 20년 갱신이기 때문에 만원, 2만원, 3만원 저렴하게 서브적으로 가입이 되신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초심을 잊지 않고 사후 보상관리에 신경 쓰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